은조 오늘도 애를 쓰시오. 오? 이렇게 퇴근을? 오. 정말 데려다만 주시는 거예요? 이제 또 가야지 뭐. 어디 가세요? 네? 어디 가시는데요? 아, 저 집에 가서 텔레비 볼 거예요. 너무 좋네. 예. 나 일 안 하거든. 당당하신데요? 정말 통금만 시켜주시고. 뭔 놈의 일, 나만 일하라고 밭에 내려놓고, 어? 자기는 바로 퇴근이요, 퇴근. 아니, 이렇게 갈다 주시고 그런 남편분은 집에서 뭐 하세요? 텔레비도 보고 뭐. 나는 소울염 타고 그랬대. 원래 같이 안 하세요? 일? 네. 잘 안 해. 잘 안 해. 일해라 마라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. 이제는 나도 해탈의 경계에 다다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힘쓰는 일할 때는 아쉽더라고. 나도 저 날라차기 배우고 싶구만. 써먹을 때가 있는데. 뭐 그렇다고 영감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. 묵은 김치. 부추장. 어디를 가져가는데 이거를? 그래. 아내분을 위해서 가져가시는 거네. 그럼. 어, 나는 밥 점심 굽는데. 와. 세찬. 저렇게 점심때가 되면 바리바리 세찬거리 챙겨들고 밭으로 기어나온다니까. 일하는 사람이나 노는 사람이나 때 되면 고픈 건 마찬가지지 뭐. 바뀐 거 같죠? 여보. 네. 본자 엄마. 어딨어? 아니 알아서 찾아오지 왜 자꾸 불러제껴. 11시 40분 되면 점심은 이러는 거. 그래서 가져오실래 가져오시라고 그랬죠. 그럼 싸고. 참 다정한 영감 같지만 말이에요. 사실 나는 이것이 영 달갑지만은 않아. 왜냐고 영감이 찾는 사람은 따로 있거든. 다른 사람을 불러요? 그러게요. 무엇이라 갈까 오실까? 어디 계셔 지금? 주로 모시러 가시네요 많이. 네? 유명한 우리 진해 육순 형수님. 네? 그 유명한 나고 술 잘 잡수는 육순 형수라고. 네? 친구. 만나 술 먹니? 아 대작을 또 하세요? 우리 여기는 이거 떨어지면 안 돼. 태진아. 예. 이리 와 아우야. 예 예. 술자리처럼 하나 둘. 야 동생 가자 친동생 가자. 전 이러는데 술로 맺어진 사이 소개는 있다 했고 저 술고통 따로. 내 새참 챙겨왔다더니 술 친구들을 불러다가 판부터 벌리는 거 봐요. 아 좋다. 다시 한번 보니까 챙겨온 참거리도 뭐 다 안주거리구만. 예? 아니 오늘은 아주 달콤한 거 같네. 왜? 달콤하고 구수해. 왜요? 그럼 이제 쓴맛좀 볼게요. 벌써 화나셨어요. 술을 얼마나 좋아하시나요? 아주 저기 마누라보다 더 좋아해. 뭐 얘기할 것도 없어. 마누라보다 더 좋아해. 술을. 이제 고만 들 조금 요것만 잡숫고 고만 잡숫 이제. 죽으면 못 먹어. 너무 많이 먹으면 꼴보기 싫어. 한 2-3잔 먹고 일을 해야지 이제 좀 쉬었다가. 네 낮은데요. 적당히 하고 적당히 살자 이거지. 죽으면은 뭐 일 많이 하고 죽으면 누가 염라대왕이 표창장을 주나? 아, 틀린 말은 아닌데. 실컷 놀고 먹다 죽으면은 뭐 누가 훈장이라도 달아준대요? 예?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. 나 일하는 데 와갖고 술판만 벌리면 되겠어요. 입만 살아가지고 말이야. 아주 말만 잘해 말만. 농사하는 데서 농사 일을 안 도우고 말만 하고 운전은 잘하시니까 택시 운전사나 했으면 좋겠다. 사실 우리 영감이 처음부터 일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. 결혼하고 자식 농사 짓느라 시멘트 칠에 전기 수리 밭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지. 근데 환갑 때쯤부터인가 갑자기 일을 놓더라고. 암만 그래도 그렇지. 요게 뭐야 요게. 대낮부터 잘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아주 내 속이 터지기만 하겠어. 벌게 지셨어요. 아주 이렇게 부글부글 끓지.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는 밥까지 준비하는 내 생각은 조금이라도 하나 불러. 언제 일어났대? 하여튼 코는 개코요. 자다가도 때는 절대로 안 놓친다니까. 아 진짜 이제 그만. 밥은 진짜 파워가네. 내가 파워 갖고 요거만 셀프로. 또 갖다 내가 좀
내 양어 적당히 맞춰서 먹기 위해서. 아이고, 밥도요, 꼭 자기 것만 보여.